괜찮아? 저희 엄마랑 아빠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 엄마랑 아빠도 없어요. 내려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폭발한 거야? 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 있기 때문. 계속 너의 맘을 숨겨두고 뺨을 내는 바보야. 나 한 걸음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래. 찾았어. 우리들의 부모님이 사라진 그림자놀이 실종 사건. 그 사건을 풀기엔 우린 너무 어렸고 아는 게 없었는데. 창윤지, 이 여자가 힌트다. 반드시 잡는다. 아 찬스! 검은 고양이가 창윤지야. 보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만이 보물을 갖는다. TJ로부터. 장윤지가 이 쪽지를 주었다면 장윤지는 풀 수 없다는 뜻. 한마디로 우리 보고 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테스트 해본 거고. 테스트 한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사람을 가두냐. 생각보다 큰 조직이 틀림없어. 그런 고문실까지 있는 거 보면. 보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만이 보물을 갖는다. 이건 황제 지부의 아픈 사연을 알고 있는지 그 보물의 의미를 묻는 거야. 황제지부는 대한제국 국권의 상징. 황제지부의 가장 큰 의미는 찍지 않았다는 거. 찍지 않았다? 나라를 넘겨야만 하는 불평등 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것은 고종의 강렬한 저항. 하지만 대신들에 의해 아무 도장이나 찍혀 체결되어버린 을사늑약의 역사. 그리고 총독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즉 황제지부 을사늑약.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럼 이 TJ는 서? 맞아. T는 시옷, J는 어. 즉 서로 시작되는 말. 서로 서클! 그건 누나 단골 클럽 이름이고. 서대문용수. 아. 을사늑약 이꼴 총독부 이꼴 독립탄압 이꼴 서대문용무소. 오케이? 어떻게 형사가 됐냐? 미스테리다 진짜. 잘 갔다. 거기 서라.
원장님, 범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인가? 네. 지금 빨리 서대문연구소로 와주세요. 알았네. 반장님, 지원 요청합니다. 장소는 브라보 알파 브라보 30-1.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지? 올가닉은 프랭키를 가르친 나무였고, 프랭키가 찾아내야 하는 거라면 생명의 나무야. 생명의 나무? 죽음이 다시 삶이 되는 건 나무다? That's right! 대추나무? 그래, 넌 나무나 찾아. 난 내 방식대로 과학수사다. 먼저 찾는 사람이 딱밤 열대 때리기. That's right! 내가 찾은 거야. 내가 먼저거든? 나라고! 아,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이건 폭파자위치? 금고다. 비번은 네 자리 숫자, 기회는 한 번뿐, 두 번은 없다. 비번이 틀리면 옥새는 폭발한다. 너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담당할게. 이 옥새에 대한 계산은 이미 오래전에 마쳤으니까. 비번은 네 자리 숫자, 기회는 한 번, 두 번은 없다. 비번이 틀리면 옥새는 폭발한다. 뭐, 네 자리 숫자라면 날짜 아니겠어? 황제지부의 구류, 을사조약 체결일. 따라서 비번은 1117일. 아니야! 17일은 강제로 조약을 맺기 위해 날짜까지 미리 써온 일본의 의지. 대신들에 의해 억지로 체결된 늑약일은 18일. 하루를 더 버틴 건 대한제국의 의지.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원래 그 보물의 주인. 버틴 자의 강렬한 저항이 담겨있는 날짜는 18일. 찍지 않은 을사늑약, 황제오버 비밀의 숫자는 18일이다. 널 믿을까? 아니면 날 믿을까? 널 믿었더니 복세주의는 내가 됐네? 뭐 인생 그만큼 아이러니한 거지. 한국 경찰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당장 체포해! 야! 당장! 가만 있어! 황제 지보가 맞다. 고맘대, 자네들 덕분에 찾았어. 아, 왜들 그래? 어? 얼싸 안고 춤을 추어도 모자를 파네. 보물을 훔친 건 바로 한유건 관장님, 당신입니다. 어? 무슨 소리야 그게? 유리 조각은 눈에 띄지만 유리가루는 육안으로 알아차리기 힘들죠. 아무리 범인이라도 자기 구두 앞코에 묻은 미세한 유리가루의 흔적까지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유리가루의 떨어진 방향과 쌓인 분포도는 유리박스를 절단할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5도 각도의 방향과 일치하죠. 즉, 절단 당시 유리박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바로 관장님이라는 사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 이 박물관의 관장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제부턴 제가 설명하죠.
본 사건은 트레저 헌터 헨리를 사칭한 문화재 약탈 사건. 보물을 빼돌려 일본에 팔겠다고 접선한 가짜 헨리는 바로 관장님 당신이죠. 헛소리 하지 마라! 범인은 왜 보물이 사라진 현장에 시크릿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보물을 훔칠 목적만 있었던 트레저 헌터라면 결코 시크릿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메시지는 추적한 후 우리에게 던진 것이죠. 나를 잡아달라. 왜? 범인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훔치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싶은 마음, 둘 다를. 마음 한 구석의 양심이, 국부문화재를 지켜온 양심이 아무리 자기 손으로 보물을 훔쳐서 팔려고 했다 해도 마지막 마음 한 구석, 누군가 자기를 막아주길 바라는 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만큼 보물의 가치를 잘 알고 애착을 갖고 있던 내부인, 누구보다도 보물을 사랑했던 내부인, 바로 한유건 관장님 당신입니다. 맞아! 맞아! 내가 황제 집을 훔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이게 다 새파랗게 어린 신임 이사장 그놈 때문이야! 이 박물관 일 위해 내 평생을 바쳤는데, 이 전시회도 내가 기획을 했는데, 다음 달 일자로 새 관장위원이 나가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이사장 이놈이 나를 이런 식으로 도사구팽하다니! 개인의 복수로 국가의 문화재를 이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일을 저지른 후였어. 나는 후회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래서 시크릿 메시지를 남겼던 거야. 대단하고 막도 당장서 자네들 덕분에 이 문화재를 지켜줄 수 있었다. 한유건 관장, 당신을 문화재 밀수 시도 및 문화재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이제 딱밤하자 시간이다. 좋아, 딱대라. 아, 내가 먼저 찾았어. 아, 나라고! 아이씨, 너 잡히면 백대다. 장윤지, 도망갔어? 우린 아직 부모님 실종 사건의 비밀을 모른다. 사건의 비밀을 풀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히면서. 이게 최고야. 베스트. 아캄스! 사건이다. 예스! 세상은 알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들의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